지금껏 장시간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해야 유지가 가능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과도한 노동과 불합리한 제도를 눈감아왔던 선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공의 후배들께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수학과 오픈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생겼던,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문제, 정부와 의료계가 싸워야 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필수의료 살리기 원하고 있기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견줘서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필수의료 위기가 의사가 부족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저희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하려면 과밀화 해결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하면 됩니다. 지금껏 그거 저희가 요구했지만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정부입니다. 수학과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 소아 환자 인프라 붕괴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것 또한 정부가 조장한 일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지금껏 방관하고 있었던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2,000명일까요? 왜 2,000명에 그렇게 정부는 목을 메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얘기한 것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서 의과대학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정부의 본심은 문제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무리인 줄 알지만 물러서면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진 핑계로 그 숫자가 맞다고 억지로 우기고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구사의정합의에서 의사들하고 논의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협의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정부가 그냥 알아서 하지 그랬습니까? 의사들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 행정인 것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국민과 의료계가 필수의료 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정부가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하고 법적 위험성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엉뚱하게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둘의 의견이 다르면 상의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이 논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일 뿐이지 절대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의료계를 파멸시키고 난 다음 차례 희생자는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늘어난 의료비, OECD 평균으로 내려간 의료의 질 저하 속에서 환자들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지금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이 왜 저렇게 사직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전공의들은 조용한 사직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들은 파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정부가 준 빨간 약을 먹었고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의료계의 진실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의사로서의 삶이 부정당하고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 지금은 설령 정부가 어떤 겁박으로 그들을 현장에 다시 데려다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이미 그들의 희망과 의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휴일 굳은 날씨에도 여러 번을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 의사분, 선교사로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가 정책적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젊은 세대는 국민소득 1만 불 돌파 이후 출생 세대이고 군사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민주 세대입니다. 모바일과 친하고 기성세대에 비하여 자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신의 삶이 소중한 세대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자유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험악한 경쟁을 뚫고 의과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아 답답할 것입니다. 자율적 규범이 아닌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진 의료 환경에 질식할 것만 같고 미래의 비전도 암울할 것입니다. 전공의는 조악한 의료 제도로 값싼 노동력 제공을 위한 취약한 신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무조건 참고 인내한 전공의 교육도 이제 보다 더 인간적이고 교육적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도 부실한데 2,000명 직원 인력이 의대 졸업하고 5년 후가 되면 인턴, 전공의 도합 1만 명이 졸업 후 교육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 계획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 세트로 이것이 진정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탈스러울 뿐입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에 있어야 되는데 명령과 통제를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령과 통제의 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 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위생과는 경무사나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와 더불어 공포스러운 경찰기구의 하나였습니다. 명령과 통제의 식민지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미 군정을 거쳐 군사 독재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명령과 통제의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되어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현재 의료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필수 의료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이미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인정한 고위험 불공정 보상의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범죄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 배상액은 젊은 의사의 필수 의료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의사들의 의료제도의 변화 요청에도 오히려 정부는 법적 제재의 폭을 넓혀 이제는 의사면허증이 형사처벌로 자동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간소화를 일으켜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법적 처벌로 의료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나라들은 대개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의료 생태계의 구축은 법적 제재가 아닌 자율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의료의 형사범죄화는 의사의 자기보호가 우선이고 환자의 이득은 차선이 되는 방어의료를 만들어냅니다. 선진국 주체인은 문지기 역할로 의료 과소비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이런 악성 사법적 부담에서 의사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소진 진료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 유례 없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안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가 없는 법안입니다. OECD 회원국의 근간이 되는 유럽과 북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환자 거부금지, 업무개시 행정명령, 의료 형사범죄화, 불평등 건정신 구조, 공정거래법 적용, CCTV 수술 차량 의무화 등 의사의 목을 조이는 제도는 없습니다.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정부는 공익을 앞세우며 의사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수위를 계속 높여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 행동은 불법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 존중받고 보장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의 집단 행동이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이 자유롭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벤치마킹하는 OECD를 통해서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의사회도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국민 여러분에게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짧은 시간 실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 진료를 받고 놀랍니다. 우선 예약도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에 놀랍니다. 원스톱으로 각종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무도 값싼 진료비에 또 놀랍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OECD 보건 통계를 봐도 대한민국 의료는 비용 대비 매우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에는 문제도 많습니다. 필수 의료, 보험 의료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은 비급여와 박리담회로 이를 벌충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전공의들의 중노동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와 박리담회를 비난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필수 의료, 보험의료를 유지하게 만드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차 보조가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이런 아슬아슬한 균형을 일거에 깨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우선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반 국민이 주당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때 우리 전공의들은 주당 88시간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전공의도 많습니다. 물론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전공의들 향해 이렇게 폭압적인 언사를 내뱉을 수 있는 것인지요. 실로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를 박탈한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다, 계약 포기를 명령한다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듣도 보도 못한 폭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2023년 4월 28일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전공의들을 정부의 노예처럼 대하는 게 자유를 위한 새로운 여정입니까? 중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노예입니까?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그런 폭력적 법 집행이 가능한지 찾아보십시오. 대한의학회는 의학교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재 의학교육도 개선의 열정이 많습니다. 의학교육은 대형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배 의사의 진료와 수술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선배 의사 옆에 100명, 200명이 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순식간에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합니다. 환자 진료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것인지요. 의대 교수가 물건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학은
정부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대학 등록금은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대학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합니다. 대학이 정부의 독립적 의견을 전하지 못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학의 수요조사를 통해 정원을 측정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학 운영을 걱정하는 총장과 의대 교수를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직한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닙니다. 대한의학계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론, 응급실 깡팽이를 거론하며 의대 정원이 시급하다고 선동해왔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큰 건물에 불이 나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빨리 불을 꺼야 합니다. 근처에서 지하수를 끌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로 엉뚱하게도 저수지를 짓겠다고 합니다. 맘카페에서는 15년 후면 우리 아이는 다 자랐을 거라고 비판합니다. 이미 수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그들을 현장으로 되돌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필수 의료 대책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5년 후를 바라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몰두합니다. 과연 그렇게 배출된 의사 중 얼마나 필수 의료에 종사할까요? 정부의 대책은 놀라울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위 낙수 의사를 기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통계를 절대적 기준처럼 들이댑니다. 그러나 이는 보건통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4.3명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2.6명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일반의 진료를 7일 이내,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그러나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쉽게 전문의 진료를 받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지역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결국 병원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지방에 살던 19명의 산모가 차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반면 일본은 OECD 통계로 보면 위와 같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본이 부족한 것인가요? 이처럼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통계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이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났습니다. 전임의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의대 교수들이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아두고 왜 15년 후의 일을 가지고 이런 고통을 만듭니까? 그 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왜 지금 환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총선 때문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책은 필수 의료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면 마음대로 사직도 못하는구나. 마음대로 계약도 포기할 수 없구나. 평생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되겠구나.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필수 의료가 살아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 불러서 함께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대한의학회는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동원할 것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